네. 잠봉 신호 돼 있습니다. 어, 신호 알아서 해 주세요. 또 다음에. 너무 슬퍼요. 뭐 라이온즈 유니폼을 입고 7년이란 세월이 벌써 지났는데 일단은 뭐 선수들이랑 너무 많이 정이 들어서 그런 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 좀 뭐 슬프기도 한데 어쨌든 뭐 유니폼만 다르고 야구하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뭐 진짜 무슨 말을 어떻게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7년 동안 정말 응원 많이 해주시고 진짜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삼성 팬분들의 그런 함성 진짜 잊지 않고 진짜 마음속 한 구석에 간직하고 예, 떠나겠습니다. 후배들이랑 진짜 정말 뭐 선후배를 떠나서 진짜 형동생처럼 지냈던 세월이 많이 기억에 남고 후배 선수들이 좀 더 빨리 빛을 봐서 같이 진짜 뭐 정상에서 진짜 야구를 끝까지 정말 기쁨을 나누면서 같이 야구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되고 이제 제가 먼저 떠나게 돼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뭐 언젠가는 지금 후배 투수들도 정말 정상급 선수가 돼서 빛을 볼 거라고 생각하고 멀리서나마 응원하고 또 연락하고 그렇게 지낼 것 같습니다. 아직까지는 뭐 실감이 잘 안 나는데 오늘 라커룸에 딱 왔을 때는 조금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사실. 근데 이제 또 오늘 같은 날은 전 선수가 거의 모였기 때문에 지금 뭐 일본에 있는 선수들도 있고 있지만 거의 전 선수들이 모여서 또 새로운 얼굴들도 보고 인사를 했고 또 기존에 있는 선수들도 얘기를 좀 많이 나눴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뭐 그러니까 한 선수 한 선수 다 생각이 나고 진짜 특정 선수를 지목하기보다는 전 선수들이 저를 정말 편하게 대해줬고 진짜 선배보다는 형으로서 대해줬기 때문에 저는 다 똑같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. 와 미치겠네. 그거는 뭐 사전에 계획이 돼 있었던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비록 팀을 옮기게 됐지만 다행히 KT에서 양해를 구해줬고 그래서 참가하게 됐는데
꼭 나와서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. 이런 기회도 없을 뿐더러 또 팬들이랑 마지막으로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돼서 나와서 인사도 드리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울컥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너무 죄송한 마음이 컸었기 때문에 예, 그런 사죄를 드리고 싶었고 또 감사하다는 말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오늘 나와서 인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. 진짜 뭐 삼성 라이온즈도 정말 고마운 팀이었지만 또 KT 위즈라는 팀도 정말 어떻게 보면 제 자신만 봤을 때는 너무 고마운 팀이거든요. 저를 다시 진짜 심장이 뛰게 할 만큼 야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너무 고맙고 또 물론 제가 뭐 야구를 잘해야겠지만 잘 준비해서 또 KT 위즈 팬분들께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잘 준비하겠습니다. 네. 정말 삼성 팬분들은 정말 열정도 넘치시고 또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잘할 때나 못할 때나 항상 많은 관중분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저희 선수들, 라이온즈 선수들 많이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지금처럼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열정적인 응원 부탁드리고 저도 뭐 조금만 응원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어깨 다 늘었나?